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후 한일 무역 당국 간 실무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에서 일본은 전략물자 북유출설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간의 일본 출장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들을 소집해 수출 제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해군 이함대 사령부 탄약고 초소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 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단행된 후 양측의 첫 실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창고 같은 사무실에서 6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거론된 전략물자 북유출설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안보 우방국의 수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창고로 보이는 회의실에서 굳은 얼굴로 기다리는 일본 측 실무진. 우리 실무진이 자리를 잡지만 서로 인사는 없습니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양측은 회의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일단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북한 유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 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수출에서 법령 준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고수했습니다.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거두지 않겠다는 뜻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오는 8월 15일 이후 백색 국가에서 제외돼 전 산업 영역으로 파장이 확장되는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백색 국가 의견 수렴 시한인 오는 24일 전 추가 양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국 언론은 한국 측이 규제 강화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양측은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6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미국이 조속한 해결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고위급 회담은 일본이 소극적이어서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미국 방문 사흘째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백악관에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미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만났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이 동맹국인 두 나라가 조속하게 이번 문제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해결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해 협 파병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한미 양국은 적극적이지만 일본이 소극적이라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직접 중재할 예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도 미국은 한일 사이에 모든 수단이 소진되거나 한일 갈등이 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기 전까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직접 일본과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했지만 일본이 아직 대화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급하게 출장길에 올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저녁 엿새 만에 귀국했습니다. 재계와 은행 관계자들을 만난 걸로 보이는데 출장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보도에 김아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7일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 출국한 지 엿새 만입니다. 출장 성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들이 출장 내용에 대해 물었지만 별다른 대답 없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그 소재 부품 회사들과도 좀 만남을 가지셨나요? 아이고, 미안해요. 이 부회장은 당초 그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하루 늦어진 어제 귀국하면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일본 현지에서 재계 대형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때부터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 재고 확보 등 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측면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대 은행 고위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출 규제 장기화로 인한 신용도 악화에 대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주말엔 김기남 부회장 등 경영진을 소집해 방일 성과를 공유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불화수소를 러시아가 공급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일본의 전량 의존해왔던 불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업계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입장입니다. 서주민 기자입니다. 반도체를 깎아내고 세척하는 데 쓰이는 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전량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불화수소를 일본 대신 러시아가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공급 의사를 전달해왔고 현재 이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러시아산으로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은 최근 6년 동안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산 불화수소가 실제 반도체 공정에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데만 수주가 걸립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더라도 일본산에 최적화된 공정과 장비를 바꾸는 데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러시아산 불화수소를 실제로 들여올 수 있는지 또 상업화가 가능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네, 지난 4일 해군 이함대 사령부 내에서 경계병들에게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지는데요. 해군이 거동 수상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장병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 군 관계자는 이 초병 근무자라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며 이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 온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거동 수상자가 붙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해군 이함대 사령부 영내 탄약창고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경계병들에게 발견된 거동 수상자가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인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이어져 오던 자체 수사와 함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대 소속 병사임이 드러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병사가 당시 합동 병기 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병사는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려던 것이었다며 경계병에게 목격된 뒤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을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해당 부대 소속 영관급 장교는 거동 수상자를 검거하지 못하자 부대원들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전역을 앞둔 한 병장이 거짓으로 자수를 한 사실이 이함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이 자신의 문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역시 사건이 발생한 뒤 일주일이 지난 뒤인 지난 11일에서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군은 외부인이 해안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부대 철책에도 이상이 없는 점을 이유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거동 수상자가 내부 부대원일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군은 대공 용의점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조사 완료 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해군 이함대 탄약고 부근에서 발견된 이 수상한 자가 달아난 사건은 이달 초에 일어났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한 장교가 부대 장병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나 군의 기강에 무너졌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밤 10시쯤 해군 이함대 무기고 앞에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긴팔과 긴바지 차림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무기고를 지키던 경계병 두 명은 4, 50m 거리에서 정지를 명령한 뒤 암구호를 세 차례 요구했지만 이 남성은 응하지 않고 경계초소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부대 소속 A병사는 자신이 해당 남성이라며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헌병대 조사 결과 A병사는 상급자인 B장교가 누가 자수해주면 상황이 종료되고 편해진다고 종용해 허위 자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제보받은 바른미래당 김중노 의원은 군이 자신들의 경계 실패를 덮기 위해 죄 없는 사병을 동원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계 작전의 문제와 은폐 축소는 물론 사건의 조작과 병사에게 책임 전가까지를 자행했습니다. 해군은 B 장교가 이번 일로 부대 전체에 피해가 올 것을 우려해 다수의 병사에게 허위 자수를 제의했고 A 병사가 이에 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9일 허위 자수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건이 공개된 오후에야 B 장교를 직무 배제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해군 이함대에서 벌어진 이 허위 자수 사건이 한 국회의원에 제보되기까지 군 수뇌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군의 은폐에 이어서 늑장 보고가 논란이 되자 합참의장은 뒤늦게 이미 보고받았는데 기억을 못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미선 기자입니다. 김중로 의원은 박한기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해군 이함대 사령부의 허위 자수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 합참의장은 도리어 어떤 일이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함대 말입니까? 못 받았습니다. 예,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헌병대가 허위 자수임을 밝혀냈지만 부대 관계자들은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해당 부대가 보안 행태는 오리발을 내민 것뿐입니다. 군은 수사를 마치고 보고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니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원점에서 확인하는 작업이 그건 잘못했습니다. 합참의장 측은 침입사건 직후인 지난 5일 아침에 해군 이함대에 침입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보고받았으나 김중로 의원과 통화 당시엔 기억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허위 자수가 밝혀진 9일 이후 추가 보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군은 수상한 침입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경위를 정확히 따지기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을 현장에 보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해군 부대 안에 나타났던 이 의문의 거동 수상자가 붙잡혔는데 부대 병사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보도자료가 막 나왔어요. 근데 네. 이 군 내에 병사라고 지금 밝혀졌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그 이함대 소속의 그 병사가 뭔가 음료수 사기 위해서 갔다가 이런 그 경계 근무자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탄약국 경계 근무자한테 발각이 돼서 예. 그것이 이제 이번에 사건으로 크게 비화가 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발표 내용 중에도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그 수사본부가 설명한 바에 따르면은 당시 이제 이 용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두운 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이 보도자료를 보면은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이렇게 움직였다고 나오는데 예. 사실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나왔던 수사본부 주장에 따르면 일반 모자인데 이 지금 이 잡힌 지금 그 동료 병사 같은 경우에는 전투모라는 걸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전투모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제 경계 근무를 나갈 때 쓰는 그러니까 방탄 헬멧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 작업모를 얘기하는 건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설명이 없고요. 그 때문에 향후 이게 또 다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경계 근무를 서던 그런 병사가 예.
지금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뒤에 이동을 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은 경계 근무를 서던 그 복장이 예. 그냥 어두운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한 것과 좀 상반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발표한 그 모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야구 모자 같은 거를 지금 지칭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나온 보도 자료는 전투모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실 전투모에 대한 설명이 지금 사실 없습니다. 이게 만약 이게 방탄 헬멧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모자인지 이건 좀 확실하게 좀 향후 군에서 발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경계 근무 중인 병사가 자기 마음대로 다른 데로 음료수를 사러 갔다는 것 자체도 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사실 군에서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났던 목선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때도 이제 경계 작전에 많은 허술한 점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병사 같은 경우에 작정하고 경계 근무를 안 쓰고 그냥 음료수를 사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은 현재 그 해군 이함대에 이런 경계 작전 자체가 상당히 많은 좀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그 탄약고 경계 근무 쓰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 탄약고라는 곳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폭발물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어느 군부대를 가든 탄약고 경계 근무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 해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소총이나 이런 것들이 탄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포탄이라든지 그야말로 미사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경계 근무를 강화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다는 거는 뭐 지난 목숨 사건까지 연계해 보면 현재 우리 군의 과연 이게 경계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무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 수하 불응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또 간 거잖아요. 도망을 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뭐 이 지금 이 오늘 나온 이 초병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가 작정하고 이제 경계 근무를 이제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음료를 사러 갔기 때문에 뭐 이건 엄청난 사실 그 군 형법상으로도 이제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도망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해군 이함대의 그야말로 경계작전이 뭐 국민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기준 네. 이하의 그런 그 경계작전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지 며칠이 지났잖아요. 예. 이 안에서 왜 자백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이 오늘 나온 이 발표 자료를 봤을 때는 예. 뭐 굉장히 심리적으로 만약 이것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예.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군형법상 처벌도 받아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어떻게 보면 숨기다 상황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무 커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수를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자가 근무지 이탈했다는 진술이 확보가 되고 예. 이 조사를 통해서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런데 이 안에 CCTV나 그런 것에서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전반적으로 그 지금 의문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공용의점 같은 경우에도 뭐 수시간 만에 그냥 3시간 만에 예. 그런 점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글쎄요, 사실 이 목선만 하더라도 이 대공용의점을 너무 빠르게 이제 없다라고 결정을 내버리는 바람에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뭐 지금 처음 있는 사건도 아니고 대공용의점 관련돼서는 목선에서도 한번 또 이렇게 언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 현재 우리 군이 사실 이 대공용의점에 대해서 그 평가 기준이 뭔지도 지금 참 의문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CCTV라든가 이제 부대 내에 있는 그런 감시 장비에도 포착이 안 됐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들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시간 만에 이걸 대공용점이 없다라고 평가를 한 거는 아무래도 좀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또 이 내부에 있는 병사임을 밝혀내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외부에서 그러면은 침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바로 이렇게 좀 밝혀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까지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특히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탄약고 같은 경우에는 이 군부대 내에서도 그야말로 핵심 경계 시설입니다. 예. 이런 데까지 그야말로 처음에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그럼
인원 불명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단시간 만에 그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 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허위 자백을 다른 병사에게 이제 제안을 했다가 또 그렇게 자백을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사실 지금 뭐 현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렇게 그 뭔가 이제 군 내부에서 일종의 그 누군가를 이제 희생양으로 내삼는 예. 이건 사실 이제 뭐 군사 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지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 군에서 이렇게 조작을 이게 잘못 보면 조작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조작을 하려고 했다는 시도 자체가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일벌백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분야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섰습니다. 이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 부작용에 대비한 전매 제한 강화까지 예고했습니다. 정부 기대와 달리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 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한 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시세 차익이 큰 지역에서 로또 아파트가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공식화됐지만 서울의 집값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0.3%가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선 공급 위축을 우려합니다. 사업의 이 감소에 따라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수급 불균형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밤샘 진통 끝에 올해보다 약 2.9% 오른 시급 8,59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10년 이후 최저이자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입니다. 15대 11.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590원이 최저임금 위원들의 표결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8,350원보다 2.8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9만 5천 원입니다. 근로자 위원들이 내놓은 시급 8,880원은 4표 적게 나왔습니다. 최근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으로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커지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 정직한 성찰의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인상률은 외환위기 때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4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의결안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5일 최종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우여곡절 끝에 의결됐지만 이번에도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번갈아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은 거듭됐습니다. 이 때문에 최임의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승강장 안전펜스를 충돌해 승객 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케이블카 운행이 중단되며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남산 케이블카 매표소 앞.
직원들이 시민들의 출입을 막습니다. 승강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제가 여기 알아. 기계 고장해가지고. 어제 저녁 7시 15분쯤 아래로 내려오던 케이블카가 승강장 안전펜스에 부딪혔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외국인 승객 등 7명이 다쳤고 그중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지막 순간에 케이블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니어 오류인지 사람이 잘못됐는지 그런 이제 확인해봐야지. 사고 직후 케이블카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운행 중단을 알리려고 케이블카 승강장 앞에는 이렇게 3개국어로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금요일 밤 서울 야경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A bit annoying because we don't have enough time. We are leaving tomorrow. So this is our last night. So we really want to go up. 와 보니까 이제 운행을 안 하는 상태여서 네, 많이 좀 당황스럽네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은 산길을 걸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래도 뭐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일단 걸어 내려왔습니다. 사고 조사와 복구 작업이 계속되며 주말인 오늘도 케이블카는 운행되지 못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지난 10일 TV조선이 필리핀 이주 여성인 아내와 아들을 폭행하고 도망친 남편 사건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당시 달아났던 남편 이모 씨가 어제 저녁 7시쯤 도주 열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 씨는 아내가 없는 사이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찾아오자 아버지를 본 아들이 어른들에게 알리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해 어머니가 도움을 청해놓은 지인이 바로 현장으로 달려와 검거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이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